90개 이상 기술 기반 기업에 투자를 해오면서 잘 되는 기업들과 잘 되지 않는 기업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데이터화를 했습니다. 결국 잘 되는 기업은 기술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거기에 시장이 열광할 수 있는 시장의 큰 페인 포인트를 풀었을 때 이 혁신 기술 기업들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잘 안 되는 기업들은 보기에는 기술은 굉장히 화려해 보였으나 사실은 제대로 된 산업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보면 이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일을 하는 나와 집에 있는 나가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같이 하는 그런 혁신 기술자분들은 대부분 노벨상 후보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한 분야에서 평생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제가 하는 일은 이 기술이 산업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탐색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A라는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파급력이 있을지, 그리고 B라는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파급력이 있을지, 이분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 모델을 정하면, 저희는 그에 맞게 이제 기술 개발은 이에 맞게 또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는 식으로 기술 창업 기업들을 저희가 같이 투자 또는 공동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본밸류를 설립할 때도 그랬고, 이제 시장의 진짜 문제를 찾는 쪽에 이제 많이 포커스를 해왔고요. 카본밸류의 대표이사 구덕수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이제 경영공학 학사 석사를 전공을 했었고요. 누군가 학생 때 저한테 경영을 전공하는 사람은 기업가가 되든지 아니면 기업가를 돕든지 이런 좀 프레임이나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을 저한테 누군가 알려줬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방학 때는 거의 놀다시피 했었고요. 인턴이라던가 이런 산업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은 펀드 매니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가격을 맞추는 행위 자체가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중소중견기업에 가면 바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 오만함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첫 번째 회사는 목재 회사였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조금 재미없는 산업, 사양 산업처럼 보이는 거는 비전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은 2차전지 보호회로를 만든 조금 더 최신으로 보이는 그런 산업으로 이직을 했었는데, 정말 성공시킬 수 있었을 프로젝트인데 실패를 했었고,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한 번 더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로 부산에 있는 선복공업이라는 회사의 사업계획 팀으로 이제 조인을 했었고요. 부산에도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16년도 2월에 이제 선보 엔젤 파트너스라고 하는 초기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를 스핀오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어떤 가설로 시작을 했냐면, 그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을 혁신하는 혁신 기술들은 기존 기업에는 없을 거다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원천 혁신 기술은 랩이라던가 좋은 학교라던가 좋은 출연연에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했습니다. 그전의 패러다임은 이제 대기업들이 성장해 갈 때 그에 열맞춰서 중소중견기업들이 빠르게 생산해내고 대기업의 수주활동들을 돕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자체적인 혁신 기술을 가지고 성장해온 기업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2017년도만 해도 울산에는 팁스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벤처 생태계라는 게 있지 않았고요.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 그리고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이제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부터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기술 기업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은데, 16년 초에 저희가 선보엔젤 파트너스를 설립할 때만 해도 기술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회사는 대전에 있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그리고 퓨처플레이, 이렇게 몇 개의 팁스 운영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대전의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용환 대표님을 찾아뵀었고, 어떻게 기술 기업들에 그동안 투자를 해왔는지를 저희가 같이 스터디를 했고요. 뭐 이용관 대표님도 그렇고 류중희 대표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기술 창업을 통해서 엑시까지 하셨던 분이 본인이 겪었던 이제 시행착오를 젊은 창업가분들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투자 법인을 세웠다면, 저희가 선보엔젤 파트너스를 설립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산업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기존의 전통 산업이 어떻게 혁신 기술을 접목해서 혁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에 중견 기업가분들이 매달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혁신 기술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이제 매년 지역에서 열어왔었고요. 울산 유니스트에서만 20개 기업 정도의 투자를 해왔고요. 매주 두 분, 세 분 정도의 이제 교수님들을 계속 만나면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 기술이 산업에 유의미한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2018년도에 2차전지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연구하시는 유니스트의 조재필 교수님과 같이 SM랩이라는 법인을 이제 같이 설립을 했는데 내년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유니스트의 김건호 교수님과는 냉각 기술을 이용해서 안구 마취를 하는 리센스 메디컬을 저희가 같이 설립을 했고 미국에서 FDA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또는 내후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말메 이제 코큼스 조선소에 골리앗 크레인을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1달러를 주고 사왔을 때 말메 시민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이제 말메의 눈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메가 그 당시에는 조선업이 결국에는 유럽에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으면서 그 산업이 무너졌었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 생태계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1위로 선정될 정도로 스타트업 생태계로 다시 도시가 살아났었고요. 우리나라 전통 제조 기업들은 모두 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산업 매출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고 인건비가 조금 더 싼 국가들하고도 이제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져 가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은 1970년 그리고 1980년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도시들입니다. 그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사실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메를 모델로 많은 벤치마킹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재하는 유스타 프로그램에 또 대상 기업으로도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기술, 산업, 투자 생태계가 연결되면 동남권에서 충분히 다시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혁신 기술 기업으로 산업을 변신시킬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의 혁신 기술을 통해서 이런 울산을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시키고 도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아마도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울산시에서 저희를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제가 하는 일은 이 기술이 산업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탐색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학에서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혁신 기술 기업가들을 돕는 방법은 기술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전방위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법 이고요. 당연히 기본적인 밸류체인 분석은 할 수 있어야 되고 재무 회계 분석들을 통해서 이게 진짜 산업에서 페인 포인트로 느끼는지 그리고 이게 숫자로는 얼마나 큰 임팩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요. 가장 짜릿함을 느꼈던 순간은 이 기술로 정말 풀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에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 되었을 때 시장도 열광하고 투자사들도 열광하고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없는 희열의 순간인 것 같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기술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이든지 아니면 정말 목숨 걸고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기업가분들이다 보니 제일 큰 두려움 그리고 지금도 가장 느끼는 건 제가 시장의 진짜 문제를 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은 제 내면에 있어서는 가장 큰 두려움이어서 제가 이런 분들과 사실은 한 발 한 발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저 자신도 더 단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기술 혁신가 분들을 도와서 혁신 기술들이 기존의 산업과 연결되어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 불리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시대에 저희의 혁신 기술과 접목을 하여 부산, 울산, 경남이 다시 한 번, 또 한 번의 성장 동력을 갖는 그런 혁신 기업들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